매매 가격은 크게 떨어지고 있지만 전세 가격의 변동은 적어 깡통 전세가 늘고 있습니다. 일부 연립 다세대 주택에선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더 떨어지는 역전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일방적으로 정해온 예산 분담 관행을 따르지 않겠다는 청주시의 기류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예산을 감당하기 힘들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충주시가 수암호 온천장 하이스카이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AI 영재고 설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대부분 설립에 공감한 가운데 사교육과 특권 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집을 팔아도 대출이나 보증금을 갚을 수 없는 일명 깡통 전세가 늘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연립, 다세대 주택에서는 역전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시 청원구 연립 다세대 주택의 평균 매매와 전세가가 맞닿았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결과 매매가격 대비 전세값의 비율을 나타내는 전세가율이 지난달 97.8%까지 상승한 겁니다. 청원구의 일부 연립 다세대 주택의 경우 집값이 전세 보증금 아래로 떨어지는 역전세 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충북 전체 연립 다세대 주택의 평균 전세가율도 86%까지 올랐습니다.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팔아도 대출이나 보증금을 갚기 어려워 일명 깡통 전세로 불립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투자 수요와 실수요자가 합쳐져서 형성된 매매 가격은 많이 떨어진 데 반해 전세 가격은 소폭 하락하거나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충북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달 84.0%를 기록해 경북을 제외하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인근 세종보다는 28.4%포인트나 높습니다. 청주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4개 구 모두 평균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섰으며 상당구와 서원구는 90%에 근접했습니다. 신규 전세 임차인들은 실거래가를 조회해서 60% 이내로 계약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기존 전세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일부 반환받아서 반전세로 돌릴 것을 권해드립니다. 매매 절벽으로 전세 물량은 줄지 않고 있는 데에 반해 고금리로 전세 수요는 줄고 있어 전세 시장의 불안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4년 만에 무상급식 예산 협상에 나섰다는 소식 엊그제 전해드렸는데요. 변수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동안 충청북도가 정해준 대로 예산을 지원해왔던 청주시가 충청북도 정책으로 새로 대야 할 복지 예산을 감당하기 힘들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줄다리기 끝에 가까스로 무상급식 분담 비율을 확정하고 체결한 협약식.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청주시장이 참석해 훈훈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청주시장은 협약을 타결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식품비 가운데 도와 시군의 전체 분담 비율이 정해지면 미리 정해진 시군의 분담 비율인 60%를 내야 했던 것입니다. 학생 수가 많은 청주시의 경우 그 액수가 무려 210억 원에 달합니다. 이범석 시장이 무상급식 분담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 부당성을 제기한 이유입니다. 이 문제도 우리 또 다른 시장군수들과 협의를 해서 시장군수들의 의견과 그리고 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청주시는 김용환 지사가 내세운 현금성 복지 공약 등에 대한 예산 분담 비율을 축소하거나 아예 거부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조례 등으로 정해진 이른바 매칭 비율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금성 예산 지원은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정액을 내려주신다고 하면 그 재정 여건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추가 얹어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지난 민선 7기 이시종 지사 때처럼 충청북도가 일방적으로 정해온 예산 분담 관행에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는 청주시의 기류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오늘은 제천을 찾아 도정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김 지사는 제천은 월악산과 청풍호 등이 있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곳이라며 제천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옥순봉에서 구단봉 전망 잔도 조성과 시립미술관 건립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경찰봉원 분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충주시가 올해를 끝으로 지난 20여 년간 운영해온 수안보 온천장 하이스파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충주시의 독단적인 결정에 반대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1년간 수안보 대표 온천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해온 하이스파. 충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온천 시설로 왕의 온천이라 불리는 수안보 온천의 매력을 대내외에 알리는 데 톡톡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4억 원대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고 시설 노후화로 리모델링이 불가피해지면서 올해를 끝으로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훨씬 수준 높고 훨씬 좋은 목욕장이 또 생기니까. 그럼 그 2년을 벌기 위해서 한 뭐 상당히 10억이 넘는 돈을 투입해서 저걸 또 수리를 해가지고 수명을 연장해야 되느냐, 그거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하이스파의 폐쇄 방침에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상의도 없이 충주시가 독단적으로 폐쇄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서운하지. 그리고 우리 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게 저렴하잖아. 왜 지금 이걸 없애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지 오는 사람마다 다 섭섭하다 그러는 거야. 수안보 하이스파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하이스파 폐쇄에 반대하는 서명이 한 달 만에 3천 명을 넘어섰고 연평균 이용객이 17만 5천 명에 이르며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연간 1억 2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시설을 폐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주장입니다. 이제는 복지시설이자 온천 관광 특구의 상징과도 같은 이 하이스파를 시장이 주민에게 한 사람의 의견도 듣지 않고 심지어는 지역구 시의원조차도 패싱한 상태에서 혼자 결정해놓고 그거에 반대하는 주민의 의사는 전혀 들을 생각도 안 하는. 한편 수안보 지역 주민들은 내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스파 폐쇄 결정에 강력 항의하는 등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중국의 AI 영재고를 설립하기 위한 물밑 작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광주광역시와의 유치 경쟁 속에 충북 내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조윤광 기자가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뇌인지 과학의 권위자인 이인하 교수는 미래 사회를 이끌 인공지능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학문 간의 융합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핫서비스와 같은 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면 미래의 난제들을 해결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은 굉장히 자명한 것 같습니다. 토론에 나선 일선 대학 교수나 학부모들은 대부분 AI 영재고 설립에 공감했습니다. AI의 핵심 인재가 충북이 강한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 등의 지속 발전을 이끌고 교육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도 영재고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의 설립에 대해서 두 손 들어서 적극 환영을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지 않은가. AI 영재고 설립 효과가 지역과 대학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학생 모집 할당제나 졸업생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장치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수익을 어떻게 사회 환원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올까 하면은 우리가 이 뭐 쏠림 현상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AI 영재고가 사교육과 특권 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최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바이오 영재고를 역제안한 것을 두고도 AI 핵심 인재 육성이 아닌 특목고 하나 설립하는 게 목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 간 AI 교육을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부분의 나라가 AI 교육은 보편 교육을 실시합니다. 충청북도는 광주와 경쟁 관계에 있는 AI 영재고 유치를 위해 다음 달 도의회 건의문 채택과 함께 민관의 유치 활동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청북도가 반도체 분야 육성을 위해 오는 2031년까지 1조 원을 투입합니다.
오늘 열린 반도체 전문가 포럼에서 충청북도는 2031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본 1조 원을 투자해 중부권 반도체 핵심 거점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한 충북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충북은 이번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2031년까지 반도체 관련 생산액 40조 원, 고용 인원 2만 5천 명, 수출 200억 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지방과 지역민은 여전히 변방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천권을 거머쥔 거대 정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 정치는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요. 서울 수도권의 중앙 정치에 예속된 지방 정치의 현실과 대안은 무엇일까요? TBC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넉 달 전 지역 일꾼을 뽑는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치른 시민들에게 지방 의원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떤 정책을 펴든 관심을 덜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대개 이제 누가 광역의원이고 누가 기초의원인지는 혹시 모르시나요? 네, 자세하게는 잘 모릅니다. 투표를 하셨고요. 아, 하죠. 그런데 누구를 지금 찍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모르고 이제 당 보고 찍지. 시민을 대표해 지방 정부를 견제하고 지역 문제와 갈등을 조정하는 지방의회는 정작 지역민들에게는 여전히 낯선 존재입니다. 거대 정당의 정치 논리 속에서 지방 정치는 지역보다 서울과 수도권을 그리고 지역민보다 정치 이념에 따라 움직여왔습니다. 지방 정치의 중앙 예속은 정치적 독점이라는 더 큰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이념을 바탕으로 한 거대 양당 체제가 고착하면서 지방 정치는 건전한 경쟁과 견제의 필수 조건인 다양성마저 잃어버렸습니다.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도식 속에서 지방 정치는 지역주의라는 묵은 때를 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주고 좋은 정책을 내놔도 대구 시민이 길을 닫고 있었던 이유는 저네들은 우리하고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겠느냐. 지역과 지역민보다 중앙을 바라보는 지방 정치를 바꾸기 위해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지방 정치가 살 수 있는 길은 지방을 아는 사람이 바로 공천권을 쥐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중앙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지역을 잘 모르시는 분들보다는 바로 지역의 사람들이 자신의 후보를 뽑는 그런 정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 정치 부활을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지역 정당과 지방 유권자 연대체를 꼽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역을 근거로 한 지역 정당이나 특정 지역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치 단체로 유럽 일부 지역은 지방의회 의석의 20% 이상이 지방 유권자 연대체 후보입니다. 굳이 정당 형태를 띠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고 있는 비정당 형태의 정치 단체라면은 지방선거에서 적어도 기초선거에서는 후보자를 추천하면 되지 않을까.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31년 동안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은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지방정치에서 지방과 지역민의 존재와 가치를 되찾기 위한 노력은 바로 지역의 몫입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박영훈입니다. 충북의 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평생 소중히 품어왔던 작곡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 수시 모집에 합격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후학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100마디 말보다 실천으로 배움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쳤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교장실에서 노트북으로 작곡을 하는 교장 선생님. 내년 2월 30여 년간 헌신했던 교직을 마감하고 새내기 대학생이 되는 충북예고 박창호 교장입니다. 40년 넘게 간직한 작곡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수시에 도전했고 충청대학교 실용음악과 작곡 전공에 합격한 겁니다. 뭔가 되기 위한 대학생활이 아니고 내 꿈을 찾아가는 대학생활이니까 굉장히 설레요. 지금 2, 3학번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를 한다는 게. 고등학교 시절 박모걸의 시 나그네에 맞춰 작곡을 했고 원작자인 박모걸 시인에게도 인정받았던 경험이 작곡가의 꿈을 꾸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웠던 가정 형편으로 결국 불어 교사의 길을 택했던 박 교장은 마지막 발령지인 충북 예고에서 꿈에 다가가는 학생들을 보며 40년 넘게 간직한 꿈을 펼치자 마음먹었습니다. 학생들과 야간 반주법 수업을 함께 들으며 피아노 연주를 배웠고 젊은이들도 어려워하는 작곡 프로그램도 익히며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어렸을 때 해보고 싶었던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힘들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설렌다, 더 재밌다 이런 것들이었죠. 박 교장을 합격으로 이끈 입시곡은 다름 아닌 작곡가의 꿈을 처음으로 꾸게 해준 고등학교 시절 자작곡 나그네였습니다. 인생 2막을 캠퍼스에서 시작하게 된 박 교장의 꿈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음악을 만드는 겁니다. 꿈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천하는 교육을 몸소 보여준 박창호 교장. 40년 만에 학창시절 꿈에 다시 다가서는 자신처럼 학생들도 꿈을 잃지 말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꽃이 좀 늦게 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꿈을 잘 간직한다면 언젠가 그 꽃은 피어날 테니까 희망 잃지 말고 그 꽃이 잘 간직했으면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CJB 진기훈입니다. 진천군 이월면 유경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축인 H5형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와 진천군은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 17,000마리를 신속 살처분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인될 경우 반경 500m 내 가금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유관기관들과 함께 독거노인 생활안전을 위한 사랑의 사업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는 충청북도와 충북경찰청,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등 6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기관들은 지역 내 독거노인들에게 지능형 CCTV와 화재 감지기 설치, 인터넷 사용료와 생필품 지원, 생활법률 상담과 방문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고물가와 늘어난 대출 이자에 앞서 전해드린 주택 역전세 현상까지 서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경제 위기 속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시급한 현안은 산더미인데 정작 여야는 대립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온 나라가 정쟁에만 초점을 맞추기에는 다가올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